모든 해를 가슴에 안고 저녁마다 밀모래 파도를 타며 제1상륙사단은 전시에 즉각 출동이 가능한 전략기동예비사단으로서 북한군 8개 내지 12개 사단을 동서해안에 묶어놓는 전략적 가치를 발휘하는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사단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전투부대의 상하급 지휘관 8명 이상을 최상봉 사건을 빙자하여 처벌한다면 사단의 전투에 온 마음이 됩니다. 이는 오히려 수사관이 판결을 받고 수사와 수사를 하지 않았나 먼저 수사를 해봐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헌법 7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임을 명확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지휘 개선을 통하여 얼마든지 군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잘못된 수사 조치를 실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압력이 아니라 남은 업무에 수준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셋째, 수사 조치는 언제나 위험과 실수가 된다. 왜 그랬습니까? 1944년 6월, 놀만디 상륙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연합군은 4월에 영국에서 영국상륙을 실시했는데 수십 축장의 실수로 돌격을 위해 300명의 여자가 일사였습니다. 또 6.25 한국전쟁 당시 장기호 전투에서도 미 해병대 일사단 병력 12,000명 중 7,000명이나 남의 나라 전투에서 불구하고 미국에서 청문회나 특검은 없었습니다. 군의 작은 실수를 이용하여 청문회에 탄핵하자고 외치는 나라는 준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훌륭하신 인품과 한국어를 무장된 야당 정치인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장 북한이 도발하면 누가 전선지기입니까? 정청래 박지원이 북한에 도발하면 누가 전선으로 뛰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군 장성들에게 군기 잡으며 호통을 치겠습니까? 올바른 국가관도 없이 무지몽매하며 오직 정치적 이득에만 혈안에 되어 있는 저질의 정치인들아, 물러가라. 준전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전직 장관과 군 장성의 명예를 그렇게 깔아 뭉개도 되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옥쇄를 각오하고 전선을 지키고 있는 군부대 직원과 병사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약화시켜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고자 하는 그대들의 얄팍한 심보를 국민들은 먼저 알고 있다. 정청래는 즉각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해병대 전우들이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애국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 기동 예비사대의 전투력 보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병대를 특공으로 7개월 이상 끌고 가게 되면 백령도 연병들을 비롯한 해병대 전투부대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어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야당이 정치행동을 통하여 아예 국군의 존재를 무시하고 해병대를 희생시켜 현 정부를 탄핵한 후에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해병대 특검 반대 투쟁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은 특검 추진을 중단하고 공수처 수사로 본 사건을 초기에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로 해병대 사건이 하루속히 마무리되도록 함께 힘을 합쳐 투쟁합시다! 투쟁합시다!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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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